여러분, 제가 꿈에 그리던 실리콘밸리에 막 갔다 왔습니다. 와! 그런 것처럼 이제 실리콘밸리 전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당했고, AI 시대는 휩쓸리기 딱 좋은, 잘릴 때 우르르 잘리고,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. 방향성을 가지는 삶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해질 거다. 아, 나는 한국에 있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뭐 애엄마고, 그러니까 도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요.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, 한국이랑은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훨씬 더 잘하냐, 더 뛰어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다만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? 구글에서 사원조차 됐으면은 이미 승진을 한번 했어야 되고 임팩트를 내고 뭔가 좀 입지가 좀 다져져 있다 하는데, 나는 왜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. 회사에서의 저만 놓고 보면은 랩 위에 선상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뒤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입체적으로 보면 나라는 사람이 뒤처진 건 아니고 다른 방면에서 뭔가를 천천히 이루어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. 왜냐면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에 진짜 다양한 루트로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 미션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풀어드릴 수 있는,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